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균입니다. 한능검 시험이 이제 벌써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께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수업 준비를 이 시험 준비를 하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조선시대 궁궐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보겠습니다. 궁궐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요. 한능검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 문제를 나오거나 혹은 이거를 연결해서 나오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궁궐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조선에 있는 궁궐이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궁궐을 다 외우시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인 또는 법궁이라 불리는 경복궁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 삼봉 정도전이 이 경복궁을 건설했고요. 이제 경국대전에 보면은 이제 조선은 경복궁을 법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궁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 궁은 여기 광화문이 있고 이 근정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실이 됐고 여기에 또 경혜루 태종 이방원 때이 경혜루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입장하려면 이제 입장을 인터넷을 시청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이걸 중건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드는데 당백전, 원납전 이런 화폐들을 만들고 건천궁이라고 이제 있는데 여기 경복궁 제일 끝으로 가면은 이제 이런 건천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 정그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전기를 설치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명성황후가 이곳에서 시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선청도부가 건설이었는데 그 다음에 조선물산공진회도 여기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게 조선청도부인데요. 이게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 그러니까 광화문을 부시고 여기다가 조선청도부를 만들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 만들기 전에 이 근처에서 그 조선 물산 공진회라 가지고 이때 당시 엑스포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엑스포를 같은 게 이때 열렸고 해방 이후에는 중앙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걸 폭파시키고요. 그다음에 보실궁은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광해군 때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조가 여기에다 뭘 설치했냐면 규장각이라는 도서관, 여기 도서관 보이죠?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을 만들고요. 이 왕이셨던 이곳을 세계문화유산, 그러니까 창덕궁 후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경궁 볼게요. 창덕궁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창경궁이 있는데요. 세종이 태종을 위해 수강궁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근데 이 성종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실의 어른들이 많았어요. 뭐 인수대비라든가 뭐 이런 왕후들이 많아가지고 이 왕후들을 위해서 궁궐을 새로 개편하는데 그게 바로 창경궁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광해군 때 복원이 되고 일제강점기 때이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격화되고 동무동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운궁, 다른 말로 덕수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덕수궁 같은 경우는 그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을 이제 고친 건데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성종의 형이 있었는데 왕이 못돼 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파 가지고 인수대비가 궁궐을 새로 만들어 줬어요. 작은 궁을. 그게 월산대군의 집인데 이 월산대군의 집에 선조가 잠시 거처하게 돼요. 그게 왜 거처를 하냐? 임진왜란 중에 이제 불탔기 때문에 선조가 여기 거처를 했고 광해군도 이곳에서 이제 왕위 즉위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궐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유명한 게 덕수궁 석조전이 있는데 바로 요 건물이죠, 요 건물. 그래서 보면은 이 덕수궁 석조전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는 덕수궁에 있는 이 중명전도 상당히 유명해요. 이 중명전 같은 경우는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경운궁을 이름을 덕수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덕수궁. 덕수궁을 개편하고 이 미소공동 아니 그 덕수궁 석조전을 1900년부터 1910년대까지 석조전을 만드는데요. 이 석조전을 만들 당시에 고종이 여기서 황제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려고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일제강점기 때 미술관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중명전은 을사늑약, 덕수궁 석조전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해방 이후입니다. 그리고 덕수궁의 이름을 경운궁으로 바꾸는데, 이 경운궁은 이제 순종 때 바꿨다고 합니다. 경운궁에서 덕수궁. 그다음에 경희궁이라는 게 있는데, 경희궁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 창덕궁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풍수지리로 뭐안 좋다 이런 말도 있어갖고, 광해군이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가,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용이 떨어지고, 뭐 길지가, 좋은 길지, 좋은 자리가 있다는, 뭐 이런 말이 들렸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정원군이라고 인조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을 뺏고, 여기다가 이제 궁궐을 지었는데, 이것을 서거리라 해가지고 경희궁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래한테 처시되었고. 자, 그 다음에 사직단 보겠습니다. 그 조선은 경복궁을 기준으로 한 자묘우사의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단. 사직단은 그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종묘는 역대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기 종묘가 있죠, 종묘. 여기 사직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종묘, 역대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왕비도 포함이며 공신도 포함이다.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 궁궐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역사 파트를 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